네,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영향 속에서도 연말 쇼핑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98%, S&P 지수는 1.38%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39% 오름세로 마감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관심 기울 종목은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과거 게임빌이었다가 사명을 컴투스 홀딩스로 바꿨는데요. 올해 가을부터 가장 강했던 메타버스 게임 NFT 관련주 중에서 12월 달에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과중에도 핵심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월 달에 아마도 다시 주도주로 다시 슈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플레이투원, P2E 패러다임의 개화로 신작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가진 게임사들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투스 홀딩스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컴투스 홀딩스는 C2X 블록체인을 공개하고 오픈 플랫폼에 신작 게임을 올리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1분기 때 크로메틸 소울이나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가 P2E 방식으로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고요. 1월 달에 토큰을 발행하고 상장하는 ICO가 이뤄지면서 코인원 지분을 획득한 코인원 거래소에서 NFT 거래 등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가 대주주, 개인 대주주 과세 관련 회피 물량들이 추려가 될 수 있는 날일 텐데요. 오늘 좀 밀릴 때마다 좀 더 추가적으로 한번 분할매 사는 것은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18만 5천 원,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컴투스 홀딩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 1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였던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도 전일 미국장을 따라서 상승 시작은 예상이 되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이 마지막 배당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배당을 매수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금들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대주주, 세금 회피 물량들이 추격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장 후반에 갈수록 개별주들의 변동성은 좀 큰 폭으로 변동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반도체 중심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들은 일정 부분 강세를 띄겠지만 개별주들은 오늘 장중 특히나 오후 들면서 변동성이 일정 부분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이 배당락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개인 대주 회피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